올 명절이 유난히 쓸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하청업체 직원들인데요. 당장 생계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군산의 한 공단 거리가 적막합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창고 안은 납품하지 못한 자동차 부품이 쌓여 있습니다. 부품을 운반해야 할 트럭은 주차장에 방치됐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하청업체들은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직을 고민합니다. 뭐 다른 회사들은 벌써 이제 접어간 상황이고 여기서 타격으로 회사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명절이지만 상여금도 없습니다. 다음 달엔 월급마저 걱정해야 합니다. 명절 앞두고도 뭐 지금 임금 1월 달부터 임금이 이제 그렇게 오르니까 임금을 안 맞춰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문 닫기 전까지는 맞춰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인천 부평 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차가운 도로에서 명절을 보냅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입니다.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이곳에서 두 달 가까이 천막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 포장 작업 등을 사내 정규직에게 맡기면서 하청업체 직원 65명이 올해 첫날 해고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인원 축소로 인해가지고 길거리로 많이 쫓겨납니다. 한국 GM 완전 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은 유난히 추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